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스트렙토카르푸스라는 아이에 제가 나눔 받아서 제가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요. 무난히 베란다 안에서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이 베란다 창가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간 이 길줄기가 이렇게 잎이 길잖아요. 네, 햇빛이 조금 들어왔었나 봐요. 한낮에는 경계선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저희 남양집인데요. 그쪽으로 나가 있던 부분이 약간 이렇게 탈색이 된것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였는데요. 며칠 지났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얘는 햇빛에 참 민감한 아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 나눔 받아서 오자마자 제가 분갈이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면서 잘 성장해주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잎을 하나 떼가지고 제가 물꽂이를 한 해놨었어요. 이런 컵에다가 아래쪽에 물을 조금 담고 깊이 담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물꽂이 할때 항상 물을 아주 박하게 줘요. 너무 아래쪽 엉덩이가 당길 듯말 듯하게 그 정도의 물만 담아서 물꽂이를 하거든요. 다른 아이들 할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해놨더니 제가 물꽂이 해놓은 뒤한 시간이 진짜 한 최소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뿌리는 조금 나오는 듯 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더 여름이 오기 전에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른 분들 스트렙토카르푸스 저는 아직 잎이 작지만 이큰 잎을 물꽂이나 잎꽂이를 할 때는 이렇게 여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길게 가로로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말하자면 여기 있으면 여기 중간에 잎줄기 있는 데에서 가로로 잘라서 옆으로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물꽂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뿌리가 잎 아래쪽에서 나고 또 아래쪽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깊이 심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엉덩이가 흙에 들어간 듯 만듯하게 해야지만 이 새로 나오는 순이 숨막히지 않을까 싶어서 깊이 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심어 보겠습니다. 물꽂이 한 아이 중에 살짝 뿌리가 나온 아이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상토에다가 이렇게 심어 놔 봤습니다. 특별히 나빠지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 뭐 새순이 올라오거나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스트렙토카르푸스는 굉장히 이게 과습에 민감하고 또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고 배수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얕은 분에 깊은 분 아니고 얕은 분 화산석 분이 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밑에 충분히 난석으로 진짜 이 작은 분에 난석을 깔고 배수층을 만들어줬습니다. 일반 여기는 상토예요, 상토. 아직 애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상토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나면 다시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드러운 상토에 심어주겠습니다. 요 보이시죠? 요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뿌리 요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요렇게. 어떻게 깊이 심을 수도 없어요. 그냥 살짝이 제가 미리 물을 충분히 적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이 꽂고 제가 지지대를 받쳐줘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나올 수 있도록 엉덩이만 정말 뿌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이 묻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에 꽂혀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물은 충분히 공급해 줄 생각입니다. 여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와요. 신기해요. 이 생명의 신비. 잎에서도 이렇게 뚫고 나온다니까요. 잎에서. 그래서 요런 애들은 완전히 뚫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식물 키우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라지 않을까, 뿌리 내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죠,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정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에 둘 거라, 충분히. 이렇게 지지대를 대놔도 잘 지내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뿌리만 이렇게 나왔어요. 뿌리만 그냥 심어줘야 되겠어요. 뿌리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구멍을 먼저 내줬고요. 살짝이 꽂듯이 얘는 뿌리가 그나마 나온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상토 잎꽂이도 하시니까 아마 저도 이렇게 심어주면 어느 정도 뿌리가 형성된 상태라 살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눔 받은 거라 더욱 잘 키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론 저는 식물이나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만 나눔 받은 아이들은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딸기다라에 엉덩이 담궈서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기 원래 삽목이들은 거의 물을 수분을 말리지 않 완전히 마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제라늄이나 뭐 삭스러움 삽목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삽목 해본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냥 해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삽목이들 옆에다가 같이 요렇게 어린 애들도 삽목이 되니까 풍로초 삽목이거든요. 아마 얘도 잘 되리라. 여기 잎속잎 보이죠? 보이게끔 저는 심어줬어요. 옆에 여기도 잎꽂이 된 것도 옆에서 잎이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아이 제가 나눔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언제쯤 꽃이 한번 피었었거든요. 피고 지고 나서는 꽃이 다시 안 피고 있어요. 언제쯤 꽃이 필까 기다리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또 보라색, 또 싹스러운 꽃 비슷한이 생겨가지고 너무 예뻐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 제가 관리하는 모습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